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기자조선에 대한 진실, 어디까지 진실이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가장 흥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주작자입니다, 주작자. 그래서 이제 뭐 기자조선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끼워 넣었죠. 그러면 진짜 기자는 어떤 사람이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기 집회, 요 집회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석서입니다. 주석서. 사마천이 쓴 거에 본문에 주석을 다룬 겁니다. 후대에. 예, 거기에는 뭐라고 되냐? 기자라는 요 말은 우리가 대부분 요 기자를 갖다 성씨인 줄 알아요. 기씨 아닙니다. 기는 국명이에요. 나라 이름. 자는 자기입니다. 자기. 그래서 이제 이 기자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서여예요. 서여. 그 다음에 그 성은 자씨입니다. 자씨. 요 자씨. 왜 그러냐면 상나라, 즉 은나라의 왕의 성이 자씨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 왕자나 후손들을 다 합해서 뭐냐면 다자. 라고 불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로 볼때이 기자라는 자기를 계승한 인물들이 여러 명이겠죠.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자는 마지막 그 충신, 예, 은나라가 멸망당할 때그 충신이었던 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열. 예. 근데 죽서기년에는 뭐라 그러냐면 제신 요거는 이제 그 주왕을 얘기한 거죠. 마지막 임금, 그 포악했던 임금. 이 기자를 가두었다. 그러니까 핍박한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전국책이라는 책에는 뭐라고 되냐. 기자와 접열하는 사람이 몸에 오치를 하고 문둥병자처럼 오치를 했어요. 까맣게.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미치광이 노릇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회남자라는 책에는 뭐라고 되냐면 주무왕이 기자 일족을 보호해줬다. 이건 이제 주나라예요, 주나라. 그러니까 그 은나라를 멸망시킨 왕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됐냐면 기자가 더벅머리를 하고 미치광이처럼 가장하여 몸을 피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이제 기자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근데 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 사마천의 사기에는 송미자세가. 그러니까 미자라는 사람도 충신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주나라에 분봉받은 나라가 송나라입니다. 그래서 송기자라고 돼 있죠. 예. 우리가 여기 보면은 기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미친 척 하다가 잡혀서 노예가 되었다. 그는 풀려난 후에 숨어서 살면서 검은 고를 두드리고 스스로 슬픔에 잠겨, 이제 슬픔에 잠겨서 이제 그걸 뜯었죠. 그걸 기자 조. 예. 정조죠. 이 지조, 지조. 기자의 지조라고 불렀다. 상서 대전에는 뭐냐? 무왕이 기자를 석방하자. 기자는 주나라에 의해서 석방된 것을 참을 수가 없어. 조선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서에는 뭐라고 되냐? 은나라의 도가 쇠하자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 예. 근데 사기에는 뭐라고 되냐면 주나라 문왕이 소공을 명하여 갇혀 있던 아까 갇혀 있었다 그랬죠. 주왕한테 기자를 풀어주었다. 그런데 서광이 말하기를 뭔 소리냐 그랬어. 뭔 소리냐? 그래? 처음 듣는 소린데? 그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기자에 대해서 베라벨 얘기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획일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 사건을 그 취조할 때도 그렇잖아요. 횡설수설한다는 얘기는 가짜 뉴스가 많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입니다. 자, 사기에는 뭐라 그러냐면 무왕이 은왕조를 멸망한 후에 기자를 방문하여 홍범을 물었다. 홍범이라는 건 뭐냐면 천하를 다스리는 홍범이라는 게 이제 헌법인데 홍범 구조라 그러죠. 그것을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을 물은 거죠. 예, 노하우죠, 노하우. 국가 경영의 노하우를 물었다.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이때부터 이제
거짓말하기 시작하니 이제 가짜뉴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자 동네설이죠. 슬슬 밑자리를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자나 특히 사마천 이런 사람들이 밑자리를 깔면서 이제 뒤집어 엎어요. 조작을 한다는 거죠. 조작.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기자를 아까 뭐 했어요? 앞에 책들은 한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조선으로 도망갔다 그랬지 봉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뭐 했어요? 조선으로 갔다. 예. 기자를 풀어줬는데 뭔 선이나 사기치지 마라 이거죠. 예.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 했어요? 숨어 살았다 그랬어요. 숨어 살았다. 뭐 조선의 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실이고 요 뒤에는 가짜 뉴스죠. 여기 보세요, 뭐예요? 그런데 또 더 웃기는 사실이 있어요. 기자를 조선에 봉했는데 주왕에게 배알했다. 조공한 거예요, 와서. 자기를 봉했으니까. 예. 그러다가 주왕을 보러 조선에서 왔는데 그때 은나라의 도읍지를 지나가다가 궁실이 파괴된 그 터에 이렇게 곡식이 자란 것을 보고서 슬픔에 잠겨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맥수가다 이게 얘기예요. 요 전체가 바로 여기서부터 조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기자조선이죠. 그래서 요게 기자 동네설의 근거가 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마천이 어떻게 했다?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거죠. 생산기지입니다. 생산기지. 자, 상서에 뭐라 그러냐면 무왕이 기자를 방문하여 홍범을 직접 물었다. 여기는 아까 뭐라 했어요? 주무왕 10년에 기자가 조선에서 와서 조회했다. 뱉다. 왕을 뱉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자는 조선에 봉해지지도 않았고 그러면은 기자는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어디 갔느냐. 이제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자, 기자족이 있어요. 족단이에요. 족단. 족속이죠. 그 기자족이 나타내는 이 글씨가 요겁니다. 요게 기자예요. 요 물건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산동성, 섬서성, 하북성, 하남성, 요령성. 엄청난 지역에서 튀어나와요. 그런데다가 그 나오는 연대를 보면 은나라 후기에서부터 춘추시대까지 약 800년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도대체 그럼 기자를 어디로 갔느냐. 이 사방으로 다 퍼졌는데.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산동성 조연이라는 곳에는 기자의 무덤이 있다라고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요. 요게 기씨를 나타내는 요게 표시입니다. 요게 기자족의 표시예요. 자,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냐? 그럼 기자는 어디로 갔을까? 보니까 이 기후가 산동성 지역에 정착을 했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 내국이라는 내이 저 동이족이죠. 이 지역이에요. 그랬고 나중에는 이들이 힘이 세져서 그 주나라 왕실하고 결혼 혼인도 해요. 그랬고 심지어는 주나라를 도와서 회의라는 동이족을 칩니다. 그랬고 800년간 이 산동 지역에 거주했다는 얘기. 기씨족이 그랬는데 제 나라한테 멸망당합니다. 거의 800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여기 춘추성례라는 곳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국이라는 땅에 몽현에 박성이 있는데 그 속에 기자총이 있다. 기자의 무덤이 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수경주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국 몽현의 북쪽에 박벌성이라는, 박이라는 건 박이죠. 밝은. 거기에 이게 성탕이 누구냐 하면은 은나라를 세운 임금입니다. 탕임금. 여기 탕임금이죠. 탕임금 무덤 옆에 기자의 무덤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 조상 옆에 묻힌 거예요. 자, 여기 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사기에도 나와요. 예.
양국 몽연의 기자총이 있다. 태평한국이라는 이거 유명한 지리지인데 거기에도 기자총은 여기 몽성 안에 있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즉 모든 거를 합해서 보면은 우리나라로 온게 아니고 양국이라는 지금 산동반도에 있는 조현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옛날엔 양국이라고 불렀어요. 탕인금 무덤 옆에 있다 이거예요. 왜 탕인금이 왜 여기 있느냐? 탕인금의 도읍지가 호인데 여기서 가까워요. 20리밖에 안 돼요. 그것도 옛날 도읍지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기자의 무덤이에요. 진짜 무덤. 은나라 태사 기자묘 이렇게 딱써 있죠.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기자족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북쪽으로 간 족단도 있을 거 아니야? 아, 있어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북경에서 요 기자라고 그랬죠? 기후가 나와요. 여기. 아, 기후. 그리고 함흑성 지역에도 이 기씨의 명문이 들어있는 것이 언제? 주나라 초기부터 춘추 시대까지 계속 나와요. 족단이 있었다는. 그런데다가 특히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주나라 초기에서 춘추에 걸친 거지만 요녕성 지역, 즉 우리 고조선 지역이죠. 고조선 지역에 나오는 것은 상나라 말기야, 은나라 말기. 그럼 일로 도망왔다는 얘기죠. 자, 그건 무슨 얘기냐? 기자를 대표로 하는 유민들이 은나라가 멸망하자 일로 달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디겠느냐? 그거를 고죽으로 보는 겁니다. 고죽. 고죽국. 왜? 고죽이 동이족이거든요.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당서에 뭐라고 되냐? 고구려 땅은 고죽국의 나라예요. 거기가 옛날, 그러니까 원시 고구려라 그러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고이라고 부릅니다. 고이. 동이족 중에 하나. 고이. 예. 그러니까 맥족이겠죠. 맥족. 자, 주나라 때부터 기자를 봉한 곳이다. 이건 지네들 얘기고. 이거 가짜뉴스라 그랬죠? 한나라 때 삼군을 나누었다. 이렇게. 진나라 때 요동에 속했다. 그 다음에, 근데 이러한, 이건 이제 역사 기록이고. 그럼 유물이 나와야 되겠죠? 유물이 여기서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객자라는 동네에서 은나라 명문 청동기가 수두룩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기씨의 그 이름이라고 그랬죠? 기자. 네. 그런데 금문입니다. 자, 그럼 사대주의자들이 기자를 봉했다고 사마천의 사기에서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서 흥분해 갖고 고려사에 뭐라고 하냐면 기자가 조조선에 봉해져 왔다. 그래갖고 이제 막 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 숙종 때에 가서 1102년에 평양에다가 기자의 사당을 만들어서 매년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거 갖고 이제 승이 안 차.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예 가짜 무덤을 만들자. 가짜 무덤을 만들었어요. 아예. 그래갖고 거기다가 제사 지내. 자, 무슨 냐 여기 가짜묘예요. 여기 평양에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 했어요? 기자묘. 가짜 무덤까지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평양성 안에 운물정자 형태로 이렇게 격자 모양이 있어. 이거는 나중에 밝혀졌는데 고구려 시대의 도시 구조예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이 기자가 가르쳐준 정전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정전법은 뭐냐면은 고대에 토지를 나눠줄 때 이렇게 운물정자로 나눠줍니다. 그랬고 여기 있는 거는 요 테두리에 있는 거는 다 자기네들이 갖고 요 가운데 것만 세금으로 바쳐요. 이걸 정전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기자가 가르쳐준 거다 이거야. 그랬고 막 흥분해갖고 가짜 무덤도 말두고 이것도 그 기자가 만들어준 거고 그 옆에 있는 운물은 또 기자가 먹던 운물이라 그러고 이제 슬슬 가짜 뉴스가 뻥튀기가 되는 건 뻥튀기가 그 극기야 어떻게 되느냐 극기야 이제는 너무 한심한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기에 조선왕조실록의 태조 1년이에요. 1년에 기자는
처음으로 교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오랑캐였대요. 한심한 지경이죠. 그러면서 기자가 와서 우리가 지금처럼 개화가 됐다 이거예요. 개상망측한 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왜? 일본 놈들이 지금도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우리를 개화시켰대잖아요. 어? 미개한 민족을 개화시켰대.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왜? 기자가 와서 우리 개화시켰대. 이 정도로 정말 무서운 사상이 사대주의하고 식민사관 이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급기야 태조는 자기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 이름도 못 졌어요. 그냥 뭐라 그랬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자기 나라 이름마저도 못 짓고 중국의 명나라에 대해 뭐라 그러냐면 이름 좀 지어주세요. 뭐라고? 조선? 화령, 이둘 중에 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딱꼭 찍어서 조선이라 하라. 그래서 조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조선도 조선이잖아요. 고조선도. 그래서 고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중국 사람들이 명나라가 왜 조선이라고 찍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기자를 봉한 나라가 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 식민지다 이거. 왜? 그 얘기예요. 얼마나 한심한 나라인지. 아, 저는 그 강의하다가 조선시대만 오면 강의하기가 싫어져요. 예.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너무너무 감옥한 거야. 왜? 조선이라고 지어주니까. 기자의 옛 봉토를 다스리었으며 황제의 명령이 아름다웠으니 조선이라는 호칭을, 아름다운 호칭을 주었습니다. 정말 한심하죠. 종사의 영광이 오고 신민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야, 참, 지 이름도 못 짓는 나라, 어? 지 이름도 못 짓는 족속이에요. 망해도 싸요. 정말, 이거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거는 정말 도저히 한심해서 못 봐줄 지경이다. 참, 고구려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고구려하고는. 여기 뭐라고 이제 또 거짓말까지 하냐면, 태조 6년에 건군이 바친 도경, 이 시에, 도경서경이라는, 천년이 된 기자의 땅. 천년을 다스렸대요, 기자가. 이제 슬슬 본색이 나오는 거죠. 8조에 끼친 풍속. 8조를 또 기자가 만들었대요. 고조선 거를. 사만의 나라 지경이 길이 제후국이 될 것, 자랑이죠? 남의 나라에 제후국이 된게 그렇게 자랑입니까? 감옥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조선의 주작자 꼴통들은 우리나라가 미개한 민족인데 기자가 와서 문명을 개화시켰다고 칭송을 하며 칭송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 태종 때는 뭐라냐? 우리 동방은 단군과 기자, 그 영년이 천년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단군, 고조선의 역사를 딱 잘라서 천년을 빼갖고 누구로? 기자를 갖다가 끼워놓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급기야 천년을 잘라서 기자 조선을 만들어서 낑겨놨다. 심지어는 기자가 올때 우르르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왔다. 족보에 보면은 기자랑 온뭐 성씨 그래갖고 쫙 나옵니다. 기자 여기 안 왔다니까요. 산동반도에 무덤이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기자족이 온 곳은 고죽국이지 지금의 평양이 아니다. 왜? 수경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현수라는 강물이 흘러서 고죽성에 가는데 이것이 유수로 들어간대요. 유수가 지금 어디냐면 나나예요. 나나. 그 만리장성 옆에. 그리고 여긴 뭐라고 했냐면 지리지에 말하기를 영지현에 고죽성이 있다. 이 영지현도 거기거든요. 자, 사마천의 사기에는 뭐라 하냐면 고죽국에는 고죽국 왕에는 백이와 숙제라는 아들이 둘이 있었다. 수영산에 들어가서 굶어 죽었다. 이뭐다 아시는 유명한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 뭐라 하냐면 그 시신이 떠댕겨서 그 시신을 사당을 지어줬다. 그래서 그게 어디냐? 지금 비여현이라는 데 남아있다. 이런 기록이 쭉 있어요.
한서 지리지에도 뭐라렴? 요소 영지연에는 고죽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지금 어디냐? 지금 노령현이라는 데, 노령현. 여기에 고죽성이 있다. 또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대청광여도에도 뭐라냐면 그 서쪽에 고죽국 옆에 나나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회남자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왕 은나라 마지막 왕이죠. 이 죽자 기자가 조선으로 망명했다. 여긴 또 망명했대요. 예. 그러니까 도망갔다 망명했다 뭐 봉했다 이거는 틀리죠. 근데 사마천의 사기는 봉했다.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영평부 고적조에 이게 명나라 때 겁니다. 조선성은 영평부 경내에 있는데 기자가 봉해졌던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는 뭐냐면 옛 기자의 후예인 조선후 여기서 조선후는 중국에서 봉한 후 제후라고 푸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이건 조선의 후입니다. 조선의 후. 끊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조선의 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나라가 약해지자 옛나라가 스스로 왕을 칭하니 이것을 보고 조선 후도 스스로 왕호를 칭했다. 이건 뭐냐면 고조선이 빌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립해 나가는 거예요. 중국도 독립해 나가고 우리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시대가 변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통일한 후에 만리장성을 쌓아 요동에 왔다. 이때 조선왕 이 기자의 후예죠. 이 부예요. 이 사람은 기죠. 기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아들 준 기준이죠. 기준이 즉위하였다. 이건 뭐 다 아시는 얘기고. 자 그러면은 기자의 무덤이 어디 있다고요? 산동성 몽현 박성 상구현 이런 쪽에 즉 하남성이나 산동성 이 지역에 있다니까요. 예. 그런데 이 지역에서 출파되는 우리 쪽에서 많은 기비 기준 뭐 이런 기자의 후손들이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다. 그러면 기자족이 이쪽으로 왔대는. 왜? 여기에서 명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명문의 그 청동기가. 예. 그래서 이들이 그 기자 자체가 왕 노릇을 한 것은 아니고 그의 족단이 오고 그의 후손들이 이 기비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번조선의 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고고학 유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BC 1500년경에 이제 그 하가점 하층 문화, 이제 그 청동기 문화죠. 최초의 청동기 문화, 이 고조선에. 이게 이제 무너져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강수량이 급격히 감소해요. 그러다 보니 농사를 못 짓다 보니까 그 북쪽에, 노노아오산의 북쪽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넘어옵니다. 왜냐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위쪽이 이제 뻥 하면서 그 문화관. 근데 이것이 이제 무너지고 그 후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위영자 문화예요. 요게 이제 BC 1300년에서 BC 1000년 사이에 이게 상나라 말기 주나라 초기. 이때 여기에서 뭐가 나냐? 이 은나라 청동 유물이 대거로 나타나요. 이 당시에 나타나는 위영자 문화는 이 고대산 문화라고 그래서 요하 부근, 그러니까 동쪽 부분이죠. 동쪽 부분에 있던 사람들하고 교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밀려 들어온 사람들이겠죠. 하고 여기서 오는 애들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이렇게 구덩이 속에 파묻었어요. 여러분들이 백제 능산리 고분에 가면은 왕릉이죠. 거기 그 옆에 그 백제 왕을 제사드리기 이렇게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지은 절이 있습니다. 그걸 능사지라 그래요. 거기를 발굴했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요. 이것처럼 땅속에 파묻은 금동 용봉 대항로가 나왔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건 뭐 거의 A급 유물입니다. 그러면 이런 유물들은 어떤 유물들이냐? 이거 은나라 왕실에서 제사드리던 제기들이에요. 이런 거는 거의 A급이죠. 이걸 갖다 갖고 와서
여기다 땅에다 파묻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금동용봉 대학로도 그 왕들한테 제사드리던 그 향로인데, 이렇게 그 향로가 맨 처음에 이렇게 그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보면은 이 위에 그 향로를 이렇게 이고 갑니다. 임금이 그 뒤에 와요. 그 정도로 귀한 겁니다. 제일 먼저 나가요. 불교 행사할 때. 이 정도로 A급의 물건이 이런 데 처박혀 있고, 이 구덩이 속에다 팍 파묻었다는 얘기는 대단히 급하게 파묻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여기 나타나냐? 왜? 은나라 수도도 아닌데. 피해왔다는 얘기죠. 피해왔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윤여영 교수님이 이제 여기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이 기국이라는, 이것도 이제 저 동의족이죠. 예, 기국에는 강성. 이것도 저 동의족이죠. 우리 강씨.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은나라 왕실의 성이 뭐라 그랬어요? 자씨라 그랬잖아요. 자씨. 그런데 이 위영자 문화는 이 교장이라는 건 그냥 구덩이죠. 땅, 흙구덩이. 거기다 이렇게 아까처럼 파묻은 거죠. 여기 나타나는 게 만상, 즉, 상나라, 은나라 말기, 주초. 이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주로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객자라는 데예요. 객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객자예요. 특히 이 객자현 북동천에서 나오는 거에는 뭐가 섞여 있느냐? 고죽이라는 그릇. 고죽이라는. 그릇. 근데 거기에 또 기씨가 나와요. 기후. 요거는 이제 소시죠. 솥.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기자예요.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아자 비슷하게.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뭐냐? 요 그릇에 요런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죽이라는 뜻이에요. 고죽. 여기 써 있죠? 여기. 부, 정, 고죽, 아, 미. 이렇게. 예, 고죽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기자족이 고죽으로 왔다는 그런데 고죽이 어디냐 하는 거를 정확하게 유물로 보여주는 데가 바로 아까 그겁니다. 그 외에 또 객좌에서 이렇게 또 나왔어요. 여기. 객좌. 객좌. 의현. 교양현. 그 다음에 적봉에서도 나왔어요. 이렇게. 적봉에서도. 근데 여기에 이런 것들이 왜 여기서 나왔냐 하는 거예요. 바로 기자족이 이쪽 지역으로 이동해 왔다는 거죠. 예,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요게 기씨죠, 기씨. 그 다음에 요게 고죽이라고 그랬죠? 예. 자, 그러면은 타기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고죽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고죽씨는 원래 묵태씨였다. 성이 묵태씨였다. 최근에는 뭐래요? 고죽은 은나라 탕왕 때 제후에 봉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탕왕은 첫 번째 임금이죠. 은나라. 각골문에는 뭐가 나오냐? 부, 이건 부부할 때 부자죠. 부, 죽, 처, 마누라, 처, 죽, 죽, 첩은 첩도 마누라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각골문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고죽국에서 은나라 황실로 시집간 부인들에 대한 호칭이에요. 이게. 그러면 은나라 왕실하고 혼인을 했다 이게. 그럼 대단한 거죠. 왜? 바로 자씨성을 가진 자씨. 그러니까 왕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밀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나라 유민들이 대거 그쪽으로 이동해 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각골문 중에 모죽이라는 게 어미모 대나무죽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시집을 가서 낳은 애들. 그 상나라 왕실의 아들들이잖아요. 그중에 이 고죽국 출신의 아들들을 이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고죽국 제7대 왕이 이름이 부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인이 되었다. 이 정인은 정인이나 사복이나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각골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정인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대단한 거죠. 왕실의 제사장이 됐다는 거는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나라가 은나라를 칠 때, 치고서 그 유민들이
대거 북쪽으로 올라왔다. 고주국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다른 데 지역은 주나라 때꽤 많은데 아까 그 땅구덩이에 파묵은 돌 교장이라는데 요거는 상나라 말기 또는 상나라 말기 주나라 초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집중되어 있어요. 왜? 다른 데는 주나라 때꽤 나오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아주 은나라 말기거나 아니면 주나라 상그 사이 고기 때 거, 그러니까 은나라가 멸망할 때 거가 대거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로 왔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기록, 그 다음에 유물, 뭐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각불문, 금문, 다 맞아요. 자, 이제 낙랑군 조선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있냐면 한서 지리지. 응서가 말하기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한다. 그게 어디냐? 조선연이다 이거야. 낙랑군 조선연이다. 또 뭐라고 되어있냐면 진서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요. 조선연은 주나라가 기자를 봉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조선의 땅이었다 이 얘기예요. 조선에 봉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 이미 다 밝혀드렸죠 제가. 위서에도 지형지에 조선연은 서한 그러니까 한나라가 두번 수죠 전한과 후한. 예. 진나라에 이르기까지 낙랑군에 속했는데 그 뒤에 폐지돼 있다. 예. 조선연은 비어현으로 바뀌었다가 북평군에 속했다. 이건 이제 그걸 그게 어디냐 위치가 도대체 여기입니다. 이게 청나라 때 이제 지도인데 여기 보세요. 영평부예요. 이게 만리장성이에요. 이게 만리장성 시작하는 여기 산해관 여기 써 있죠? 산해관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도 남아 있죠. 여기 만리장성 시작점이에요. 여기 노령도인데 근데 여기가 나나예요. 나나라는 큰 강이 흘러요 이렇게. 여기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노령 채 여기 뭐냐면 고 옛날 고죽국. 그리고 여긴 노령체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옛날 고 비자국. 여기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지역에 고죽국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동해 온 거예요. 예.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경주라는 책에 유수는 아까 보신 요 나나입니다. 나나. 요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유수에 여기 뭐냐 온수라는 뭐 거기 이 지류가 많겠죠. 온수라는 것이 흘러서 비어성 북쪽으로 나와 서쪽으로 흐르다가 현수라는 강물에 흐른다. 현수가 서남쪽으로 흘러 고죽성을 지나는데 고죽국 서쪽으로 흘러서 유수 즉 나나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나의 지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나라 옆에 있다는 얘기죠. 또 뭐라 하냐면 영지현에는 고죽성이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고죽국이다. 한서 지리지엔 뭐냐면 영지현이라는 곳에 고죽국이 있다. 옛날에 백이 숙제의 나라다. 그리고 험덕이라는 조에는 안사고가 말 조선왕 위만의 도읍지였고 왜 험덕이라고 했느냐? 물이 험한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험덕이라고 불렀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왕검성이다. 우리 고조선의 수도가 왕검성이잖아요. 낙랑군 폐수의 동쪽에 있다. 이걸 지금 평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다 밝혀드렸죠. 그래서 이로 인하여 험덕이라고 한다. 그럼 이게 어디 있느냐?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가 여기예요. 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계속 읊어대는 거예요. 여기 나라입니다. 여기 나라. 여기 보세요. 노령이라고 딱돼 있잖아요. 여기 노령.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 비어. 여기 고죽. 여기 정확하게 돼 있어요. 고죽. 예. 요건 수경주라는 책을 청나라는 발달했던 학문이 뭐냐면 고증학이에요. 이게 틀린지 거짓말 사기인지 아닌지 찝어내는 거. 그게 고증학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대학자들이죠. 예. 네. 거기서 한 거예요.
지금 학자들이 이거 찾기 힘들어요. 자, 근데 산해경이라는 책에는 뭐라 했냐면, 보세요. 조선은 열량의 동쪽에 있는데, 여기 뭐라 했어요? 열량은 연나라에 속했다. 그러니까 열량이라는 땅이 있고, 그 동쪽에 조선이니까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뭐냐? 열량이에요. 열량. 그럼 열량이 어디냐? 이건 머릿속에 남겨두고, 자, 수경주를 한번 보세요. 아까 그 물줄기. 유수, 나나죠. 얘 보면은, 동남으로 흐르다가 무열수라는 게 들어온다. 이게 뭐냐? 열수예요, 열수. 그러니까 즉, 나나로 들어오는 물줄기가 열수다 이거예요. 무열수니까. 여기서 보면은, 무자 빼면은 열수가 되죠. 그럼 열량이 뭐냐? 우리가 강물에서요, 우리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을 조선시대 양이라고 불렀어요. 한양. 무슨 뜻이냐? 한수의 북쪽에 있는 땅이라서 한양이라고 불렀고, 낙양은 낙수의 북쪽에 있어서 낙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심양은 심수라는 강물의 북쪽에 있어서 심양이에요. 그럼 강남을 뭐라고 그러냐? 아, 한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이덕형의 호가 뭡니까? 한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 집이나 고향이 그 강남에 있었겠죠. 강남 호어벌판 아니에요, 옛날에. 자, 똑같은 얘기. 그러면 산은 어떠냐? 산은 반대입니다. 산양, 그러면 산의 남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고 반대죠.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열양은 열수의 북쪽이라는 얘기죠. 예. 그럼 그 열수가 어디냐? 여기 밝혀졌죠. 수경주에 뭐라고 했어요? 나나다! 유수라고 불렀는데, 이게 나나다, 이건 나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잖아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쭉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에 기자족이 살고 있었다, 이거예요. 기자족이. 예. 그리고 건조선이 여기 있었고, 그러다가 279년 연나라 진계의 공격을 받아서 밀려난 거예요. 얼루. 지금의 대능하 지역으로 밀려나게 됐다라는 걸 설명해 준 겁니다.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김어림이라는 우리 교포분이, 중국 교포죠. 연변. 사방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대단히 고맙더라고요. 난 저 책을 보면서 정말 그 고마운데, 거기에 뭐라고 쓰냐, 하북석 난주시. 아까 난주 보여드렸죠? 난주가 어디, 여기 있네요. 여기 난주, 요겁니다. 요 난주시에 보면은 조선성이 있대요. 조선성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노령현 최가분촌에 뭐라 그러냐면 고자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여기가 고죽국의 터다. 이게 현지답사한 거예요, 이분들은. 그리고 백이숙제가 책 읽었던 데는 유금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여기가 백이숙제가 독서하던 데라, 벼루를 닦거나 세연지 다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서 청동 유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노령현에는 뭐라고 써 있냐, 백이숙제의 고리 고향이다. 그리고 운물도 있어요. 예. 그게 지금 어디냐, 여기. 여기가 노령이거든. 여기가 난주고, 이게 지금 파란 게, 이게 나나예요. 그럼 고죽국터는 어디냐? 여기에요. 수양산이 어디냐? 여기에요. 백이숙제 사당이 어디냐? 여기에요. 조선성이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다 있네요. 모든 기록과 현지 답사, 유물, 모든 게 담아서. 여기가 갈석산이에요. 이 백이숙제에 사당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뭐라면 수양산은 요소에 있다. 정확하죠. 그리고 독서방에는 뭐냐면, 노령현에 있는데 양산이라는 산이, 그게 수양산이다 이거예요. 이게. 근데 이광이라는 사람이 여 북평군의 태수였는데, 밤에 말을 타고 가다가 호랑이가 나타나서 화를 쐈어요. 이게 낮에 보니까 호랑이 같은 그 돌, 바윗돌에 꽂혀 있는 거예요, 화살이. 그런데 아까 이 김오린이라는 사람이 이 동네 가서 보니까 호두석천이라는 천이 있어요. 마을이. 거기에 호두석이 있는데 그걸 팔아먹으려고 젊은 애들이 다 깨갔대요. 팔지는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자, 백이숙제 사당.
이 열화일기에 박지원이 중국을 가면서 황제를 만나러 나나기슭의 조그마한 언덕이 수양산이라고 한다. 그 북쪽에 조그마한 성이 있는데 그걸 고죽성이라고 하고 그성 안에 이들의 사당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평무지에 뭐냐면 청결묘가 있는데 영평부 성의 동쪽 모서리에 있다. 여기 있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1454년에 고죽성으로 이것을 이전해 갔다. 그 이름이 청절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어디냐? 여기죠, 여기 노려요. 여기 조선성이에요. 여기 갈석산이고. 여기가 만리장성이에요. 이게 만리장성. 여기가 당산이고. 모든 게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그러면은 기자가 정말로 왕이 됐다고 우리 믿고 있었잖아요. 예. 특히 주작자들이 맞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여기 보면 신채원은 뭐라냐면 삼국지에 뭐라냐면 조선 후, 그러니까 40세, 40대 후에 기준에 이르러 스스로 왕이라 칭했다. 그러니까 기자가 왕이 된게 아니에요. 동사연패에는 뭐라고 되었냐면 323년도에 기자의 29세의 왕이, 그 29세를 왕으로 추존했다. 자기가 왕이 되면서, 기자의 후손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냐면, 이 번조선 때 왕이 된 사람은 누구냐? 기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최초의 기자의 후손으로서 왕이 돼서, 이 사람 기자의 35세 손이고, 망한 거, 위만한테 망한 기준은 40세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하고 거의 일치하죠. 그래서, 기자족이 와서 여기서 이제 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뭐 환빤이 그러면서 환단국이니 막 이제 욕하는 그러한 사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걸 도외시할 필요는 없어요. 검증 과정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봤어요.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단군세기와 사망강경 봉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BC 323년 번조선의 왕 해인이 연나라에서 보낸 자객한테 살해를 당하자 그럼 나라가 혼란될 거 아니에요? 읍차가 뭐라 했어요? 읍을 다스렸던 사람이잖아요. 꽤 높아요. 지방 그 봉건 제후죠. 기후라는 사람이 병력을 이끌고 입궁하여 이제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스스로 번조선의 왕이라 칭하였다. 그랬고 이 자손들이 해먹는 거예요. 기후가 죽자 이 사람은 기후죠. 기후. 그 다음에 기서, 그 다음에 기비, 그 다음에 기준. 이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자의 35세 손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 됐고, 그 다음에 쭉 해서 기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를 착각해서 기자 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때 이 연나라가 가장 강성했을 때 왕이에요. 누구냐면 여광이에요. 이때가 가장 강성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를 잘 정리해 보면은 이 읍차했던 사람이 이 왕이 죽자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다스렸던 지역이 어디냐면 고죽국 지역이에요. 나나 유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대로 도읍으로 삼은 거예요. 번조선의 도읍으로. 그랬다가 연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의 대능하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기자 조선의 흐름. 이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기자 조선은 없었다. 그리고 기자의 유민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왔다. 그건 다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그 후손 중 후손이 35세 손이 이제 번조선의 왕이 되었다가 위만에게 멸망당했다. 이게 이제 기자 조선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팩트가 뭐냐라는 걸 갖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